자, 여기서 보면 반 두께는 아니고요. 한 3분의 2 두께를 밀어서 칩니다. 3분의 2 두께 보고, 여기서 셋에서 약간 위쪽 올려주고, 가볍게 밀어주세요. 이렇게. 가볍게. 30도 있을 때, 한 3분의 2 두께 정도 보시고, 3분의 2입니다. 3분의 2고, 3분의 2 두께 정도 주시고, 부드럽게 밀어주세요.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부드럽게. 부드럽게 넣고, 이렇게. 두 굴려주세요. 네, 이렇게 했을 때, 꼭 면따기로 칠하지 마시고요. 정면에서 살짝 빠진 다음에 셋이 정해주시고 부드럽게 틈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. 살살, 살살 밀어주시면 이렇게 공이 나쁜 형태가 아니에요.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그 45도 정도 됐을 때는. 예, 45도 때는 그렇게 배웠죠? 그냥 갖다 대면 됩니다. 예, 2분해 주시고,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. 2. 예, 그러면 되는 거예요. 예, 그 점을 생각하시고, 30도는 조금 힘들고요. 회전으로 2분해 주고, 2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공 형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.